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오늘 21일 자사의 해치백 볼트 49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공식 판매에 돌입했다. 볼보 V40은 새로운 볼보 자동차의 디자인 요소인 아이언 마크, 세로 그릴, 4위의 망치 헤드램프가 적용돼 이전보다 한층 다이내믹해진 인상을 뿜어낸다. 가격은 이전과 같고, 실내 공간의 디자인이나 뒷모습 등 많은 디자인 요소도 그대로다. V40은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만 총 672대를 판매, 전년 동기 대비 57% 이상 성장했다. 특히 스칸디나비안 디자인과 드라이브인 파워트레인으로 향상된 효율,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으로 볼보 자동차의 고객층을 젊게 하는 핵심 전략 모델 중 하나다. 볼보답게 안전 장비는 든든하다. 시속 50km 이내의 속도에서 전방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 운전자가 이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멈추는 지능형 안전 시스템인 시티 세이프티와 실내 공기 정전 여기에 수입차 브랜드에서는 보기 드문 무상 보증 기간 5년 또는 10만 km를 제공해 유지비가 낮다. 엔진은 D3와 D4 디젤과 가솔린 엔진인 T5 세 가지로 판매된다.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디젤 엔진인 D3는 신연비 기준 국한 연비 16. 0km의 도심 14.3km, 고속 18. 8KML의 1등급 연비를 자랑한다.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32. 6kg/m을 발휘할 수 있다. D4는 트윈 터보 디젤 엔진으로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 9kg/m을 낸다. 폭함 연비는 16. 8KML 도심 14.8KML, 고속 20. 3KML로 1등급 연비다. T5는 D3나 D4보다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높다. 슈퍼차저와 터보차저를 동시에 접목해 전 엔진 회전 구간에서 최적의 토크와 출력을 만들어내는 가솔린 엔진으로 최고 출력 245마력. 최대 토크 35. 7kg/m을 발휘한다. 한편 V40의 국내 판매 가격은 트림에 따라 3,670에서 4,430만 원이다. 모두 VAT 포함.